마지막 알려드릴 운동이 정말로 말이 많습니다. 부상 위험도 많다고 그러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고TV의 이준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초보자를 위한 운동 루틴을 한번 짜드렸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종목당, 부위당 제가 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 운동 방식은 저도 운동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몸으로 타득하고 경험한 것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등 운동, 그 중에 랩풀다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랩풀다운 해보시면은 되게 그립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그립도 있고 이런 그립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오늘 네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등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낌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최대한 안 다치게끔 조심히 또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죠. 레츠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맛있는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세요. 퍼스트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오버그립 랩풀다운이에요. 대부분 헬스장에 가시면은 바 모양이 휘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요새 또 존경하는 형님, 김성환 형님 운영하시는 슈퍼비스트 제품에서 일자바도 나와가지고 그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없는 데가 더 많으니까 오늘 이 기본적인 바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이 바에 가운데 잡고 시작해서 가운데 잡고 이 휘어진 부분에 가운데를 잡고 시작해주시면 가장 편합니다. 이 발판은 방식이 여러 가지니까 다 접목해보세요. 이렇게 발을 낀 상태에서 아까 들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운동 종목에 따라서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발이 딱 안 들리고 허벅지 안쪽까지 쑥 들어가는 딱 고정되는 높이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좀 더 운동을 더 하시게 되면은 등 운동할 때 코어를 잡고 해야 되거든요. 그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 랩풀다운 하시게 되면은 이 팔이 자연스럽게 뒤로 와요. 뒤로 이렇게 팔꿈치가 그리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틀린 방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방배를 익히기 좀 어렵고 그리고 어깨 부상 위험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시작하시게 되면은 이 팔 올라가는 동작에서 어깨 결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상체를 아주 살짝만 기울여 줍니다. 이 정도. 제 시선이 도르래가 보일 만큼, 위에 도르래가 보일 만큼 거기서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빼주시고 당겨주세요. 이때 가동 범위는 풀을 당기면 좋겠지만은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 90도에서 좀 더 아래까지 여기까지 당기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은 팔꿈치가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동 범위가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이렇게 네, 어깨 걸림이 이렇게 어깨 걸림이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요새 분들이 또 라운 숄더가 심해요. 그래서 약간 앞으로 빼서 가슴을 피고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성이 생기거든요. 15회로 할 수 있는 무게로 3세트 정도. 만약에 가운데 하고 했는데 뭐 불편해 좀만 좁게 잡아보시고 불편해 넓게 잡아보시고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팔꿈치 각도도 제가 앞으로 빼라고 했잖아요. 느낌 이상한데 좀 더 앞으로 빼보시고 해서 최소한 이제 몸에 결림이 없는 부위를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오버그립. 이거는 광배 외측 키우기 되게 좋고요. 랩풀다운 하나로 광배 하부까지 먹인다고 하는데 일단은 광배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동을 좀 줄여주시는 게 광배랑 대원근 타겟에서 좋아요. 대원근이 어디냐면은 광배 제일 윗부분에서 이 라인, 바깥 라인을 자극시키기 좋습니다. 오버그립 랩풀다운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리버스 그립 랩풀다운이에요. 기본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향 위치도 똑같고 당기실 때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위를 바라보지 않고 사실 앞을 바라봅니다. 쭉 당겨요. 이때 과도하게 허리를 뒤로 젖혀서 꺾는 게 아니라 살짝만 뒤로 그리고 주먹을 꽉 주시고 당겨주세요. 이게 가슴 위로 당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저는 살짝 명치 쪽으로 당겨요. 명치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리버스 그립 랩풀다운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떤 논문에는 그런 결과가 또 있어요. 오버그립 랩풀다운보다도 리버스 랩풀다운에 더 자극이 잘 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동 범위가 제일 많이 늘어납니다. 광배근이. 운동을 좀 더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 아랫등까지도 먹을 수 있는 운동이에요. 리버스 랩풀다운.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손목 손에 힘을 줄 때 제가 등 운동할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잡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풀리게끔. 그래서 손목 각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 손목 각도가 안 나오면 좀 넓히셔야 돼요. 유연성이 나 좋으신 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당길 때 위치도, 야, 이 운동 정답이 없어요. 내 가슴에도 한번 당겨보시고. 좀 더 아래로 당겨보시고. 좀 더
앞으로 당겨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다 느끼는 자극 부위가 다르거든요. 내리면서 옆을 따면 가장 중요한 점은 가동 범위. 쭉 늘렸다가 쑥.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편해요, 등이. 그래서 리버스 애플다운은 가동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이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이게 없다 하시면은 그 켈브 크로스오버한테 쓰는 D그립이 있어요. 두 개를 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뉴트럴 그립 애플다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 운동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개인차가 너무나 심한 운동입니다. 전 이거를 쑥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이거는 아무튼 들어줘요. 이렇게 고정시킬 때. 그리고 전 약간 앞으로 당기지만 이거는 응용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뉴트럴 애플 다운은 쑥 들어서 고정시켜 주시고 자 위에서 내 가슴 위까지 당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팔꿈치는 벌어지지 않고 모아지게 쑥 쭉 올려주시고 근데 저는 등운동 시선 처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목이 앞으로 올수록 숨의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든지 대각선 앞을 바라봐 주시고 가슴 펴고 그리고 쭉 가슴 위로 가슴 위로 이때 저는 무조건 그립을 서미스 그립 썼어요. 서미스 그립 이게 잡아놓지 않아요. 엄지에 뺏기기 싫어서 이렇게 잡아놓고 당깁니다. 이걸 가장 많이 힘들다고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치팅을 많이 쓰시거든요. 하지 마세요. 그냥 딱 기본 자세로 이렇게 왔다가 쭉. 그냥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깨에 결림이 없다면은 가동 범위를 최대로 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등은 늘어나는 만큼 더 자극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똑같아요. 가동 범위 많이 늘어나고 광배 자극이 많이 오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많은 무게를 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부상 당하기가 되게 어려운 애플 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부상 안 당하세요. 어깨 결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상체의 각도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이게 뒤로 너무 꺾어서 하시면은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가슴을 올릴 때는 숨을 들이마셔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을 호흡하셔도 가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뉴트럴 그립은 특이한 게 논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을 자주 보진 않는데 가끔씩 보는데 가슴 근육의 알이 좀 배겨요. 가끔씩.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슴 운동이 되는 건 아닌데 쭉 올라오다 보면 가슴이 모이죠. 그래서 가슴에 자극이 와요. 이게 유일해. 등 운동이 거의 유일하게. 가슴이 온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알려드릴 운동이 정말로 말이 많습니다. 부상 위험도 많다고 그러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비하인드 애플다운이에요. 누굴 가르쳐 줄 때 처음부터 알려주는 운동은 아니에요. 무조건 시킵니다. 나중에는. 그만큼 좋은 운동이에요. 저는 이 비하인드 애플다운을 광배를 쓴다는 개념보다 일단 날개뼈를 모으자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광배의 힘을 느끼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날개뼈가 얼마나 모였다가 펴지느냐 모였다가 펴지느냐 애플다운은 이렇게 모이면 됩니다. 이렇게 날개뼈가 반대로 로우 운동들은 이렇게 모이겠죠. 오늘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저만의 또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인 방식은 원래 발판에 고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목을 숙여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빼고 몸을 더 숙여줘요. 몸을 생에서 당겨줍니다. 둘. 이때 중요한 점, 자, 키포인트. 팔꿈치의 각도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도 돼요. 자극부위가 다르거든요. 아, 제가 포인트는 얼마나 날개뼈가 모이느냐.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젠 가장 어깨 부상을 안 다치시려면은 처음에는 가동 범위를 풀로 하지 마세요. 이 동작만큼은 조금 당겨 놓은 상태에서 수축 반만 펴고 수축 반만 펴고 이게 익숙해졌다 안 다칠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늘려보고 저는 여기서 어깨가 걸리지 않거든요. 걸리실 것 같으면은 가동 범위를 줄여서 쭉 이제는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건데 오늘 애플다운 네 가지를 했어요. 오버그립, 리버스 그립, 뉴트럴 그립, 비하인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등 운동은 어디가 제일 먼저 움직인다? 어깨가 움직여야 돼요. 당길 때 팔이 먼저 당겨지는 게 아니라
어깨가 먼저 움직이고 당기는 거예요. 이 연습을 처음에 하시잖아요. 되게 편해요. 먼저 어깨를 누르고 그 다음에 팔이 따라온 느낌. 아시겠죠? 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건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한테 맞게 하는 거. 내 몸이다. 조금씩 꺾어보고 팔꿈치 각도도 조금씩 변화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초보자 때는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면은 초보자가 아니죠. 근데 초보자도 운동은 안 다치게 해야 된다는 거. 본인이 몸이 불편하다, 바꿔야 돼요. 뭐 어떤 분 이런 말씀도 하세요. PT 받을 필요 없다, 이 운동은 하는데 PT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걸어서 제가 뭐 부산까지 가야 돼요. 그 갈 길을 SRT처럼 해준다. PT의 중요성이에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다 알려주신다고 하면은 등운동 랩풀다운 종류는 매번 바꿔가시면서 지겹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작 하나하나를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작년엔 정말 제가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서 못해드렸고 올해는 계속 드릴게요.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바로 영상으로 최대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준호의 등운동 4가지 루틴이었고요. 여러분 초보자들 힘내시고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랬습니다. 자, 레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하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스트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착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너무 말이 많은데 일단 처음에 운동하실 때는 맨손으로 해보세요.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양력이 딸릴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끼셔야 합니다. 심지어 피리스는 세계 챔피언 올림피아 몇 번씩이나 연속 챔피언에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스트랩을 안 차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트랩은 저희 퍼스트 스트랩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트랩 착용법이 되게 사람마다 다른 개인 차가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